헌혈이 크게 줄면서 충북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유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사흘 안에 수혈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헌혈의 집, 직원들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헌혈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오전 내내 헌혈자는 단 4명. 메르스와 연초 유행한 독감의 여파, 그리고 괴담 확산으로 반토막 난 헌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준 충북 도내 혈액 보유량은 2.31분으로 적정 보유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7.31분, 강원 5.31분 등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낮습니다. 수혈 대란이 올 수 있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 경계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혈액 재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된다면 지금 혈액을 필요로 하는 수술 환자라든지 위급한 환자들에게 혈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학생이 1만 2천 명인 대학에서 열린 헌혈 행사. 헌혈에 동참합시다. 동참합시다. 목청껏 동참을 호소하지만 선뜻 나서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동문들까지 나섰지만 하루 종일 10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피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때로 이제 헌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다가 오늘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혈액.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